오십시오. 여기가 남들이 부러워하든 성공한 한 남자의 공간입니다. 석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시죠? 낮에는 숨도 안 쉬는 듯 일만 하다 밤이면 돌아와서 텅 빈 벽을 마주하고 술만 마셔댔습니다. 지선 씨가 끝내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은 후였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빈방에 홀로 앉아 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며 밤새 술만 퍼마시던 광경을. 낯선 오후, 지연이, 정인. 우리 집 앞에 있는 길을 따라 쭉 가면 번들로드가 나오거든. 그 길을 계속 가면 골드코스트 하이웨이로 바로 연결돼. 그 하이웨이 끝이 골드코스트야. 네가 밀가루를 부어놓은 것 같다고 했던 해변 말이야. 그래, 새파란 하늘을 이고 높은 빌딩들이 미끈미끈하게 서있던 곳이지. 그 빛을 따라 브로드웨이 빛이, 머메이드 빛이가 연이어져 있고 그 끝에 벌레헤드 빛이가 있어. 여기는 이정표가 잘 돼 있어서 영어를 읽을 줄만 알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단다. 너라면 길을 놓치진 않을 거야. 좌석 옆에 펼쳐놓은 약도에 눈길을 주자 혜연의 사려 깊은 말투가 나긋나긋 들려오는 듯하다. 이 도시에 도착한 다음 날 혜연과 함께 갔던 한적한 바닷가의 이름 벌레헤드 비치.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시대의 어느 바닷가에 닿았나 싶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던 곳. 그렇게 넓은 백사장과 뜨거운 태양과 가슴 저리게 하는 적막감은 영화의 연출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주의 시원인 듯 실지 않은 아득한 바다와 수평선과 모래사장을 보며 나는 불현듯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쩌면 나는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내 운명조차 부질없음을 확인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해변의 입구에는 스카이라인이란 이름의 카페가 있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카페에는 종일 그녀와 나 둘뿐이었다. 혜영과 아는 사이라던 주인 남자는 우리가 일었을 때까지 알맞게 데워진 커피를 아낌없이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가물가물한 수평선 끝에 거대한 벽력처럼 포진하고 있는 뭉게구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악몽에 시달린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밤마다 나는 구름에 실려 검푸른 물결 위를 하염없이 떠다녔다. 어디선가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내가 가야 할 땅은 아득하게 멀었다. 나는 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구름 위에 웅크리고 앉아 제발 무사히 저 먼 땅에 가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정처 없이 떠다니던 구름이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은 막 땅에 닿으려 할 즈음이었다. 나는 깊은 물속으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다가 외로운 원귀가 되었다. 잃어버린 내 몸을 찾아 한 마리 물새처럼 끼룩끼룩 울기도 하고 절벽에 부딪히며 통곡하기도 했다. 악몽은 쉽사리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길고 긴 울음 끝에 간신히 깨어나면 베개는 축축해져 있고 밀려든 푸른 달빛 아래 내 그림자만 오롯하게 보였다. 그때 나는 내가 찾아다닌 게 실은 내가 아니었다는 걸 선연하게 깨닫고 냈다. 그런 밤이면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구를 찾아 그렇게 헤맸더란 말인가. 질이 멸렬한 상념 속에 여명이 밝아올 즈음이면 어김없이 떠나오면서 친구의 방을 빌려 썰어놓은 수많은 책들이 떠오르고 그 위에 내려앉은 먼지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꿈은 나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토록 나를 조리돌리던 바다에 서서 밤마다 내 꿈에 찾아오는 악령을 마주하고 싶었다.
혜연은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염려하면서도 약도를 그려주었다. 그리고는 한참 망설인 끝에 마침표를 찍듯 덧붙였다. 스카이라인 사장에게 석희씨 물어보아. 순간 치부를 내보인 것처럼 얼굴이 화끈했다. 혜연은 진작부터 내가 온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의 갑작스런 방문에 아무 말이 없었던 것처럼 그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수년 전 그와 근처에 살게 되었다고 흔쾌히 알려주던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녀는 혹시 그에 대한 얘기가 화제로 오를까봐 미리 말마금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예컨대 늦은 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피곤하다며 슬그머니 일어서 버렸다. 다분히 어두워진 그녀의 행동은 추궁할 수 없이 교묘했고 직접 물어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이던 잠이었다. 혜연은 나를 외면한 채 찬 공기 속에서 막 빠져나온 것 같은 얼굴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나는 묘한 의구심에 사로잡힌 채 약도를 움켜쥐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나를 성급하게 밖으로 내몰고 있었다. 약도 속에는 낯선 길들이 나뭇가지처럼 얼기설기 뻗어 있다. 나는 길의 이름들을 가만히 뉘어본다. 본들로드, 서프스 파라다이스, 골드코스터 하이웨이. 이국의 낯선 이름들이 자디잔 사탕을 한꺼번에 털어넣은 것처럼 생경하게 입속을 굴려다닌다. 오랜만에 이루어질 그와의 해우도 이처럼 낯설고 거북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지신호의 붉은 빛을 불안하게 응시했다. 언제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라도 와서 잠시 쉬었다가 명주실 같은 당신의 신경들이 어느 날 당신의 목을 친친 감아버리지는 않을까 늘 염려스러워. 난 아직도 당신을 많이 사랑하나 봐. 그의 마지막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처음 편지를 뜯어본 그날 이후 그의 편지는 책상 서랍 속에 오랫동안 잊혀진 채 들어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마지막 짐을 정리하다가 그의 편지를 발견했고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불쑥 솟았다. 순간 미로 끝에서 교묘하게 감추어진 출구를 마침내 찾아낸 듯한 안도감이 나를 아늑하게 만들었다. 언제나 나를 염려하고 안쓰러워하던 그의 애틋한 눈길이 새삼 그리워졌다.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그를 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망설이던 끝에 마침내 나는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도착해서 혹시 마음이 변하면 혜연이나 만나고 오면 고만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휴식이 필요했다. 질이 멸렬한 삶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기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아, 그때 혜연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가방을 꾸리면서 비로소 나는 혜연을 이해할 수 있었다. 7년 전 어느 날 오후 혜연이 내보인 여권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호주 입국 비자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보따리 상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도 자존심만큼은 아직 부를 그때 그녀는 이 땅을 벗어날 결심을 붉은 인수 빛으로 보여주었다. 언젠가는 그녀가 어디로든 떠날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빨리 진행되리라곤 생각을 못했던 탓에 나는 몹시 당황했다. 결국 가는구나. 근데 어떻게 호수야? 혜연은 창밖에 흐드러져 있는 봄을 시샘하듯 한참 쏘아보다가 깔깔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일단 유학생으로 가면 정착하기가 쉬운 곳이거든.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내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비전도 없는 강사 노릇 이젠 지긋지긋해. 앞으로 몇 년 더 쫓아다닌다고 해도 기껏 시간이나 좀 더 얻어내는 정도겠지. 난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녀의 말은 칼침처럼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나 또한 그녀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기회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오는 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인문학, 그 중에서도 동문학은 화장실에 비치된 액자보다 더 효용가치를 잃어가는 중이었다. 폐과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나는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시들어버리고 갈 곳 없어 선택한 학문에 아무 애착도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는 긍지나 보람을 느낄 수도 없었다. 친구나 친지들 사이에선 박사란 이름으로 불렸지만 언어가 담고 있는 외형적 의미에 비해 삶은 참으로 공허했다. 그 이름은 긴 시간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의 대가를 돌려주긴커녕 날이 갈수록 서서히 차오르는 수조 속에서 헛되이 숨쉴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떠난 혜연은 호주의 작은 도시 골드코스터에서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었다. 갓 이민 온 교포나 유학생들의 파트타임 일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 일은 전화기 하나로 하는 일이었다. 예약이 들어오면 전문가와 도우미를 한조로 내보내고 그녀 자신도 직접 청소를 하러 다녔다. 내가 그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 용구와 약품들을 싣고 일을 하러 다녔다. 운동화와 짧은 반바지, 뒤로 질끈 동여맨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테니스 공만큼이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녀가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그녀가 진정 좋아하고 원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취향을 갖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나의 놀라움은 더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단순하고 힘들기 짝이 없는 그 육체 노동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놀랐지? 단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지긋지긋한 구석들, 그 속엔 내가 만든 거, 타인에 의한 거, 나면서부터 피속에 녹아있던 거, 가시가시였잖아.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수년이 걸렸어. 명상, 참선, 요가 등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다 해봤지. 그래도 골수에 스민 삶의 방식은 쉽사리 안 바뀌더라.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희한하게, 정말 신기하게 말이야, 정수리에 걸려있던 마음이 바닿게 탁 가닿는 느낌이 들었어. 그건 정말 굉장한 느낌이었어. 그 후부터 뭘 해도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생기더라. 한국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러니까 날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직은 이 일을 즐기고 있으니까. 난 오히려 아직도 그러고 있는 내가 안 돼 보여. 네가 다른 걸 희생하면서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거 잘 차려입은 옷 정도도 못 되는 거야.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가 부러웠다. 마지막 순간까지 질주하고도 끝내 가진 게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향수에 뒤섞인 크레솔 냄새 속에서도 파한 대소하는 그녀를 보며
내게도 아직 그런 희망이 남아있을까 하는 서글픈 기대를 해볼 뿐이었다. 자칫 이정표를 놓쳐 길을 잃을까 봐 연방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갔다. 나의 느린 속도에 갑갑증을 느낀 한 사내가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보이곤 쏜살같이 내 앞을 지나쳐 멀어져 간다. 낯선 도시의 낯선 차 안, 오른쪽에 위치한 운전석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길은 멀고 혼잡해서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성처럼 끊임없이 긴장감을 요구했다. 그렇게 달려가는 길 끝에서 과연 그를 만나볼 수나 있을 것인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는 여전히 달려야 하는 것이다. 혜연의 석연찮은 행동은 그의 신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설사 그가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그의 진정을 끝내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싶을 뿐, 나는 아직도 우리 사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혜연도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끝끝내 침묵함으로써 나의 지난 행동을 비난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우리의 뒤늦은 결혼을 반긴 만큼이나 반대했다. 말이 뚝뚝 끊겨 들리는 국제선화 속에서 그녀는 목청을 도두어 나를 비난했다. 너 지나친 거 아니야? 징그럽다 정말.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그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데. 결혼 전의 세월이 얼마만큼인데 기껏 3년 살고는 못 살겠대? 그것도 살란 네 욕심 때문에? 넌 지금 가망없는 야망에 얽매여 정말 소중한 걸 잊고 있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혜연은 우리 중 누구도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학 때부터 트라이앵글이라며 몰려다니던 우리는 그만큼 서로를 깊이 알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더구나 이혼을 먼저 들먹인 것은 내가 아니라 그였다. 이건 우리들 문제니까 넌 좀 모른 척 해라. 나는 결혼이 이렇게나 융통성 없는 제도권인 줄 정말 몰랐어. 난 이 속에 갇혀있기 싫어. 그인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어. 여자로서, 아내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원해. 나만 인내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것 같으면 계속할 이유가 뭐 있어? 결혼과 함께 그도 나도 없어져 버리고 결혼이란 제도에 묶여 어르렁거리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야. 더 이상 그걸 못 견디겠어.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내가 치러야 하는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의 소소한 배려들은 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나 희생으로 생각했다. 나의 주장에 동조하리라 생각했던 혜연도 다른 사람들의 길들여진 사고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유로 나를 설득하려 들었을 때 나는 더욱더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다. 해변은 황금빛 백사장을 안고 연이어져 있다. 해변을 향해 뻗은 수많은 다른 이름의 길들, 그 길의 수만큼이나 거대한 바다, 저 바다도 결국은 한 곳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제각각의 길을 걸어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알고 보면 하루하루가 흙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구는 것일까. 내 나이 15일 때 마흔이 되면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완성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15 그때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일 드라마처럼 지루하게 이어지는 삶에 한숨 짓고 있지 않은가.
마침내 벌리에도 빛을 가리키는 이승표가 나타났다. 이승표의 지시대로 차를 왼쪽으로 꺾어 넣었다. 키 높은 종려나무들이 늘어선 해변의 입구가 저 앞에 보였다. 입구에서부터 백사상에 이르는 길목까지 싱싱하고 넓은 잎사귀를 자랑하는 나무의 그늘은 시원했다. 모르는 길을 내쳐 달려온 긴장감이 그늘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 길을 지나 절벽을 발아래 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자 뜨거운 햇살이 핥히듯 나를 덮쳤다. 나는 아득하게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고 섰다. 그 끝에 밤마다 눈물로 베갯머리를 적시게 했던 구름대가 하얗게 무리지어 있었다. 절벽 아래에선 힘껏 달려온 파도가 부딪히며 끊임없이 그르렁거렸다. 나는 꿈결처럼 밀려드는 두려움 속에서 길을 쓰고 절벽 끝에 섰다. 다신 꿈속에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절벽에 부딪힌 파도가 허공으로 뛰어올라 위협하듯 내게로 부서져 내렸다. 나는 조금씩 천천히 젖기 시작했다. 해변을 맴돌던 수많은 갈매기떼가 젖고 있는 내 몸 위로 날아오르며 끼룩끼룩 우러댔다. 갈매기들의 소란한 비상은 내 살이 기억하는 39년을 쪼아먹을 듯 극성스러웠다. 나는 갈매기떼의 비상이 멀어질 때까지 허공을 노려보다가 비틀거리며 그늘이 깊은 벤치를 찾아 앉았다. 현기증이 까맣게 밀려왔다. 더 이상 꿈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인가. 벤치의 한적함 속에서 뜨개질을 하던 노파가 나를 흘깃 돌아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 혜영과 왔을 때도 노파는 그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설빛 웃어 보였다. 그러나 노파는 웃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세련되게 빗어올린 머리와 정성들인 화장에도 불구하고 노파의 주름살은 흘러내릴 듯 안쓰럽다. 갈퀴 같은 노파의 손놀림은 기계의 움직임처럼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날 혜연은 노파의 능숙한 손놀림을 한참 지켜보다가 말했다. 참 평온해 보이지? 하지만 저 할머니는 오늘 저녁 갑자기 목을 매달 수도 있어. 내가 올 때마다 여기서 마주치는데 실구리가 늘 저만큼이야. 다 뜨면 풀고 또 뜨고 또 풀고 저렇게 뭘 만들어도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뜨개질은 외로움을 풀어내는 방법이야. 그러다 저걸로도 고독을 풀어내지 못할 때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아. 도저히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가 봐. 그런 걸 보면 외로움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질병이야. 혜연의 말은 들릴 듯 말든 낮아져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언젠가는 나도 마른 꽃처럼 습기와 윤기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외로워질 것이란 사실을 처음 한 것처럼 숙연해졌다. 벤치 끝에서 기틀을 쪼고 있던 갈매기가 원을 그리며 날아오르더니 해변 쪽으로 멀어져 갔다. 해변에는 한낮의 휴식을 즐기려는 서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손차양을 만들어 햇빛을 가리고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본다. 카페는 호젓한 해변의 풍경에 잘 어울리는 하얀 목조 건물이다. 챙이 달린 발코니마다 빨강, 노랑, 분홍의 펜스가 꽃을 피우고 낮은 울타리 안에는 수선화가 노랗게 웃고 있다. 푸른 잔디를 밟고 지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 문에 매달린 풍경이 영롱한 소리를 내며 사람을 반기는 아름다운 카페 스카이라인. 그곳은 그가 늘 꿈꾸던 풍경을 갖고 있다. 그는 잔디가 푸른 정원에서 웃음소리가 맑고 드높은 아이와 뒹굴고 싶어 했고 아내와 오순도순 이마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했다.
어쩌면 그는 오직 잔디가 푸른 집을 찾아 이 먼 곳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나는 스카이라인으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른 꽃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치고 실내는 어스름 새벽녘같이 푸르고 고요했다. 나는 창가에 있는 테이블로 가앉았다.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창,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이 착 달라붙는 고무 슈트에 근육질의 몸을 감추고 상어떼처럼 파도를 넘나드는 게 보였다.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도망가는 그들의 뒤를 포효하듯 갈기를 세운 파도가 뒤따랐다. 굽이치는 파도 속에서 그들의 몸이 부표처럼 가볍게 떠다녔다. 부표, 그 단어를 떠올리자 문득 그동안의 내 삶이 부표처럼 흔들리기만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늘 탈출을 꿈꾸었다. 하루도 마음 편한 잠을 잘 수 없었던 다 해진 해먹 같은 곳으로부터의 탈출. 늘 찬바람이 드나들고 어수선하기만 하던 울타리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던 일이었다. 술에 전 세월을 사는 무능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매일같이 몰아붙이는 어머니의 뜻에 낙다구니 그런 부모에게 안갚음하듯 사고만 치고 다니는 오빠 사이에서 나는 나날이 절망했다. 남루한 옷 같은 가족을 벗어나는 길은 고개를 쳐박고 공부하는 것이었다. 공부를 무기로 언젠가 나는 떠나고 말리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와의 결혼을 미루고 또 미루었다. 결혼이란 환상에서 출발해 결국 전락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라 생각했다. 악다구니로 나를 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때는 사랑한 사이였다는 추억담이 그 증거였다. 과연 뒤늦게 그와 결혼한 3년은 서로 분신인 줄 알았던 그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킨 시간들에 불과했다. 그는 나와의 소박한 삶을 꿈꾸었지만 나는 마라톤 주자처럼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만을 원했다. 난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열정이 지나쳐 집념에 사로잡힌 당신을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은 적도 있었는데 당신 결혼 후에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거 알고 있기나 해? 결혼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에 대해 아이같이 순진한 기대를 가졌던 그는 날이 갈수록 투정이 늘어갔다. 그는 차츰 나에 대한 사랑을 잊고 타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나쁜 버릇이 생겼다. 결혼을 원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내가 도저히 두 가지 일은 못하는 사람이란 거 당신도 알고 했던 결혼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날 닦아 세우냐 말이야. 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뻑찬 사람이야. 제발 그만 좀 해. 나의 거센 반발에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았으면 또 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간은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 같은 생활 속에서 점점 자기 혐오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마친 줄도 모른 채 만성 피로 같은 나른함 속에서 겨우 깨어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마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의 당황한 음성이 아득해지며 몸이 둥실 떠올랐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사방은 회색 안개에 휩싸여 지척을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무엇 때문인지 생기 없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꼭 그만큼 멀리 있었대.
나는 마침내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다. 눈을 떴다. 서늘한 정적이 나를 에워쌌다. 흐릿한 시야에 그가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을 한 그가 나의 이마를 가만히 짚었다. 손이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그를 밀쳐내고 싸늘하게 나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너 임신이었던 거 몰랐니? 송곳 같은 말투였다. 그의 어물한 눈길이 시어머니 뒤에서 불안하게 나를 더듬었다. 임신? 내가? 나도 모르게 가시나무 덤불 같은 내 속에 용케 들어앉았던 생명이 한 움큼의 빗덩이로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자 그동안 내가 연한 풀잎 같은 생명을 간절하게 바라왔던 것처럼 안타까움과 연민이 솟구쳤다. 그악스러운 것 같은 일하고 결혼이라고 했으면 그 집 법도에 맞게 살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것이 위아래도 모르고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다니더니 이젠 귀한 나무 핏줄도 하나 못 거두고 쏟아버린 후 이렇게 원통하고 분한 일을 내 어디 가서 하소연한 후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넋두리에도 그는 다른 때와 달리 잠자코 듣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조여드는 두통 속에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물스런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오셨군요. 아마빛의 폭넓은 리넨 바지를 입은 강 사장이 유리창에 비쳤다. 고개를 돌리자 강 사장이 단정한 이마를 기울여 나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의 눈을 깊숙이 응시하는 진지한 눈빛이 그와 닮아 있었다. 혜연 씨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석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만나고 싶어요. 그는 잠자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는 실내는 고요했다. 아슬한 파도 소리가 그 사이를 밀고 들어온다. 왜 만나고 싶어 하시죠? 그가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대.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눈빛이 석희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대. 그건 그에게만 들려줄 것이다. 인생을 성취의 대상으로만 보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던 미혹함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할 수 있다면 밤새워 그와 얘기하리라. 석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시죠? 그의 질문은 불현듯 나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는 냅킨을 할 일 없이 만지작거리며 그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우울하게 돌아보았다. 서로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속에 쌓아올린 생활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석희를 알게 된 건 그가 우리 이웃으로 이사를 오면서였어요. 남자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집에 그는 한참 동안 혼자 살았어요. 난 그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궁금했죠.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꼭 같이 오고 싶었던 사람을 못 데리고 왔다더군요. 그 사람의 자리만큼 비어있는 거라고요. 가슴속으로 찬바람이 한 줄기 스쳐갔다. 언젠가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난 전생에 당신에게 진 빚이 많았던가 봐. 이런 악취를 도저히 미워할 수 없다니. 당신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아기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 어느 누가 나에게 그토록 너그러울 수 있었을까. 새삼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나는 목줄기를 치밀고 오르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애원하듯 강 사장을 바라보았다. 석희를 꼭 만나시겠습니까? 네, 꼭요. 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를 따라 나선 내 등 뒤로 풍경 소리가 따라왔다. 닫혀 있는 창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는 계곡을 흘려내리는 물소리처럼 소란스러웠다. 강 사장은 어디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차의 속도를 높여 달리기만 했다. 이국의 낯선 풍경들은 내 눈에 들어오기도 전에 마구 뒤로 달아났다. 나는 과속의 위험성에 몸을 움츠러뜨린 채 그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호주로 떠나기 직전이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동안의 일은 다 접어버리고 미지의 땅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뜻하지 않은 유산 이후 그가 내게 보였던 냉정함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퇴원 후 눈에 띄게 냉정해져가는 그를 보면서도 나는 그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학위를 위한 공부를 마저 해야 했고 그 이후엔 어딘가 자리를 잡아 지긋지긋한 시간 강사 노릇을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었다. 그때는 그에게도 떳떳해지리라고 이를 악물었다. 나는 산의 정복을 위해 강행군 하는 산악인처럼 목표점을 향해 치열하게 내달았다. 그것은 내 속에 잠시 머물렀다 쓰러진 작은 영혼에 대한 죄의식을 잊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했다. 그때 나는 여자라면 누구나 자신 속에 뿌리내리는 깨알 같은 생명체에 경이로움을 갖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처럼 내가 수척해진 몸과 마음으로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이 그는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는 날이 많았다. 그런 어느 날 뜻밖에도 그가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비장하고 단호한 그의 눈길은 그가 모종의 결심을 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왠지 집에선 얘기할 수 없어서 나왔어. 난 도저히 더 이상 당신을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살다간 증오만 남을 것 같아. 그렇게 되기 전에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그의 가라앉은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라면 언제든 나의 모든 것을 감수해 주리라던 믿음을 그가 스스로 잘라내고 있었다. 우습게도 나는 그가 나를 배반했다는 혐의를 씌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시간은 무척 길었지만 헤어짐은 간단했다. 나는 짐을 꾸려 기꺼이 나 혼자만의 생활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이전과 달리 나의 아침은 더 이상 자유롭고 상쾌하지 않았다. 늪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암담한 아침의 연속이었다. 홀로 빈집에 있는 저녁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제야 그가 나의 깊은 곳에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오랜만에 만난 그 앞에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부석부석한 얼굴을 내내 안쓰러워하며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다 용서해줘. 당신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을 거야. 언제라도 오고 싶을 땐 와. 그는 어린 노인을 남겨두고 가는 오라비 같은 눈길로 돌아갔다. 그때 초췌하던 그의 모습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차는 어느새 도시의 외곽지대를 달리고 있었다. 강 사장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전 8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금해 둔 거, 집 한 거 다 뭉쳐들고 떠났죠. 여기 와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야만 돈 버는 사람이 없다고 실업수당이란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2년 지내고 나니까 어디든 사람 사는 데는 쉬운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마침 석희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인상도 좋고 그만큼 마음씨도 좋은 사람이었죠. 난 여기 와서 석희를 만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처음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이 통했답니다. 나이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둘이 돈을 합쳐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죽기 살기로 뭐든 해보자고 덤볐어요. 처음엔 관광객을 상대로 파는 왕구를 만들었어요.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것들요.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뒤에는 가죽 제품을 만들었죠. 손지갑, 동전지갑, 작은 핸드백 같은 종류를요. 석희는 사업적 수완도 대단한 놈이었어요. 처음엔 영세하게 시작했는데 곧 경쟁자를 따돌릴 만큼 커졌어요. 몇 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탄탄합니다. 우린 수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결국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죠. 그런데 사업이 번창할수록 이상한 건 석희의 태도였습니다. 녀석은 자주 지선씨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토록 발부둥치던 지선씨를 끝까지 포용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사업이 성공을 거둘수록 그는 더 죄책감에 빠져드는 듯 했지요. 지선씨가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술만 먹어댄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석희는 마치 내상을 입은 한 마리 짐승처럼 고통스러워했어요. 2년 전인가 지선 씨에게 한번 다녀가란 편지를 쓴 적이 있었지요. 참 많이도 기다렸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선 씨는 끝끝내 한마디 안부 인사도 없었지요. 그때 실망하던 모습이란 매일같이 전화를 기다리고 혹시나 싶어 빈 우체통을 자주 들여다보았을 그의 애태움에 기어이 눈물 몇 방울이 내 손등에 굴려 떨어졌다. 대책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가슴 재고 아픈 일인지 나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을 들락거리는 세월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점점 내 자신이 폐차 직전의 자동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썰렁한 강사 휴게실에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가꾸기엔 이미 한 고비를 넘긴 나이가 된 지 오래였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각 학교로부터 받아드는 시간 수는 차츰 줄어들었다. 실력과 성실함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했던 것은 고지식한 나의 바람일 뿐이었다. 그렇게 많은 학문 중에 동문학을 선택한 나는 운명적으로 비탈길에 서 있는 셈이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모교의 전임 강사 선발에서 막 유학을 마치고 온 30대 초반의 후배가 낙점된 것은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음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자 인생의 빛나는 시절을 나무나라 글자에다 맡겼던 나의 아둔함에 분노보다는 차라리 오랜 피곤이 몰려왔다.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피로가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 엄청난 피로 끝에 한 남자가 떠올랐다. 나의 맹목적인 질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사람, 그러면서도 나를 지켜주려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 그래서였을 것이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한여름의 나무 그늘처럼 그가 떠오른 것은 그럼에도 그에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길 위에 서 있을 것을. 날렵한 짐승처럼 생긴 노란 스포츠카는 하늘이 성큼 가까워 보이는 언덕에서 멈추었다.
강사상의 안내에 따라 차에서 내리자 귀가 먹먹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대. 야생풀들이 바람에 지쳐 비스듬하게 누워있었대. 언덕 아래쪽에 자리 잡은 아담한 목조 가옥조차 없었다면 울컥 치미는 서러움에 목 놓아 울고 싶어질 만큼 쓸쓸한 곳이었대. 앞서 내린 강사장이 시원하게 내리뻗은 계곡을 내려다보고 서 있다가 나를 돌아보았대. 이 언덕은 석희가 무척 좋아했던 곳입니다. 시간만 나면 여기 퍼질러 앉아 바람 속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곤 했어요.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에 전신을 맡기고 있으면 지친 마음이 다시 생기로 차오르곤 했으니까요. 맵살스레 옷 속을 파고드는 바람이 그의 말을 뚝뚝 잘라먹었대. 강사상의 몸이 바람에 기우뚱그리는 듯 했대. 나는 자꾸 펄럭거리는 코트자락을 여며지고 아득한 계곡을 흘러내리는 은빛 물살을 내려다보았대. 바람이 찹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러나 말뿐 강사장은 얼른 발길을 돌리지 않고 아득하게 깊은 계곡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서 있었대. 계곡 아래쪽에서 간간이 돌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대. 이었고 그가 자풀이 무성한 오솔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대. 나도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바람에 날려 자꾸 얼굴을 뒤덮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다가 내심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 정말 오랜만의 설렘이었대. 그 설렘 속에서 한창 그를 만나던 때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대. 사람들 중에는 처음 본 순간 서로를 분신처럼 느끼는 이들이 있는 법이다. 우리가 그랬다. 그것을 이유로 우리는 늘 함께 있었다. 그가 있기에 나의 고달픈 대학 생활은 그나마 덜 건조할 수 있었다. 그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가 없었다면 나의 학창 시절은 눈물과 한숨으로 온통 얼룩졌을 게 분명했다. 나는 늘 아르바이트 시간에 쫓겼고 그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끼니를 챙겨주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는 나를 졸라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곤한 몸으로 자취방이 있는 골목에 들었으면 언제나 그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포근하게 보듬어주고 간식거리를 건네준 뒤 돌아가고는 했다. 그는 늘 우리의 작별을 아쉬워했다. 마침내 그는 졸업하던 해 여름 1박 2일의 일정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졸업 여행이었다. 몇 시간 동안 멀미에 시달리며 겨우 바닷가의 민박집에 도착하니 종일 이글거리던 태양이 눈부신 빛을 거두어 막 바닷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대. 해를 품은 바다와 하늘은 불을 질러놓은 듯 온통 붉은 빛이었대. 나는 황토빛 흙벽이 흘러내리는 퇴마루에 걸터앉아 태양의 마지막 모습을 홀린 듯 지켜보았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대. 바닷속으로 빠져든 해는 지구의 반대쪽에서 또 다른 세상의 아침을 비출 것이며 누군가의 피곤한 하루를 깨어나게 하리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순간 고단한 내 생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심이 밀려왔대. 나는 두려움으로 어깨를 옹성거리며 그의 품으로 안겨들었대. 그가 나를 감싸 안으며 활짝 벌어진 꽃잎에 앉는 나비처럼 가만히 입술을 포개왔대. 그의 건강한 심장에서 나는 고동소리가 내 귀를 마구 어지럽혔대. 후텁지근한 바람이 끈적거리는 우리의 이마를 쓰다듬고 지나갔대. 어느새 바닷가의 텐트에서 흐린 불빛이 하나 둘 새어나오고 있었대. 우리의 밤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함께 뜨겁게 깊어갔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었대. 드락은 산불만 무승한 채 황량했대. 오렌지 나무에는 먹지도 못하게 오그라든 오렌지가 민망하게 매달려 있었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곳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풍경이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같은데 그이가 여기 살고 있단 말인가요? 나는 의구심에 차서 목소리를 높였대. 그는 결벽증이라 할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었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던 나는 그의 청결함조차 시간을 잘라먹는 쓸데없는 노동이라 해서 자주 실랑이를 벌였대. 그런 그가 이렇게 황폐한 곳에 있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 문득 그를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강사상은 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없이 현관 입구에 드리워진 거미줄을 이리저리 걷어냈다. 그리고 현관문을 힘껏 당겨 열었다. 보십시오. 여기가 남들이 부러워하던 성공한 한 남자의 공간입니다. 그의 음성은 다소 비장했다. 나는 주춤거리며 현관에 들었었다. 오래 방치된 집에서 나는 곰팡내가 먼지 냄새에 뒤섞여 있었다. 집안은 횡댕그렁했다. 마주 보이는 방은 문이 열린 채 썰렁한 실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회칠이 된 널따란 방에는 아무 장식 없는 철제 침대가 놓여있고 금방이라도 흔들릴 것 같은 흔들어서 안개가 창 옆에 바싹 붙어있을 뿐이었다. 아, 그리고 또 있었다. 벽을 움푹 파서 만들어 놓은 벽장 안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술병들. 낮에는 숨도 안 쉬는 듯 일만 하다. 밤이면 돌아와서 텅 빈 벽을 마주하고 술만 마셔댔습니다. 지선 씨가 끝내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은 후였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빈 방에 홀로 앉아 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며 밤새 술만 퍼마시던 광경을. 나를 바라보는 강사장의 눈가가 붉으스레 했었대. 옛 추억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숙연함을 동반하는 것인지 나는 아려오는 마음을 가까스로 추슬러 집안을 살펴보았다. 나는 아려오는 마음을 가까스로 추슬러 집안을 살펴보았다. 어느 구석에선가 그가 불쑥 나타나서 예전처럼 나를 놀라게 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쩐지 서늘해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강사장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눈길을 피해 창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새파란 하늘을 안고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며 몰려들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계곡 쪽에 둘러쳐져 있는 나무 울타리 쪽을 가리켰다. 울타리 옆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인 듯 좁다란 자갈길이 꼬불꼬불 뻗어 있었다. 그는 초록의 나무들을 품고 아득한 깊이로 내리뻗은 계곡을 그는 초록의 나무들을 품고 아득한 깊이로 내리뻗은 계곡을 한참 내다보다가 쥐어짜는 듯 내뱉었다. 저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엇비슷이 비껴 서 있는 강사장의 얼굴에 점점 그늘이 깊어졌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가 뜨더니 육중한 성물처럼 천천히 나에게로 돌아섰다. 뜻밖에도 그의 깊숙한 눈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경찰에선 실족사라 하지만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어디선가 모진 바람에 나무 꺾어지는 소리가 났고 깊이를 알 수 없이 아득한 구멍 속으로 내 몸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나의 뺨을 치고 쏜살같이 멀어지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놀라서 하얀 물줄기가 꼬물거리는 깊은 계곡을
우두커니 내려다 보았다.